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기타 브랜드의 OEM으로 시작하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악기에 완벽히 녹여내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기타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국내 수많은 연주자들은 모두 같은 답을 떠올릴 텐데요. 가격대 성능비 혹은 한국산 기타라는 수식어로 불리우던 콜트는 오래전부터 그 한계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콜트 기타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고 세계 유수의 기타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콜트의 대표 일렉트릭 기타 라인업인 G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G280 셀렉트, G290 팻, G300 프로. 은총씨 연주를 통해 콜트 G시리즈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우선은 이 콜트, 제가 이 악기 업계에 들어와서, 물론 그 이전부터 기타를 생산하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긴 하지만, 악기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봤던 콜트는 입문형 기타 혹은 그 가격대에서 꽤 괜찮은 사운드를 내어주는 가성비 기타,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평가가 됐었고, 제일 많이들 하시는 얘기들이 한국 브랜드야 정도. 그러니까 이 기타 자체의 특색이 있다기보다는 그 가격대에서 기타를 제법 잘 만드는 입문형 기타 브랜드로 인식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쇄신이 되었고,
실제로 이 콜트도 함께 일하고 있는 앤더서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정말 살벌한 그렇습니다. 연주자들이 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연주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하일런 블록. 하이런 블록. 하일런 블록이 콜트에서 시그니처를 출시를 예전에 TM 했었고, 스티븐슨도 있었죠. 베이시스트. 그렇죠. 그리고 뭐 닐자자 같은 닐자자. 경우도 있고, 뮤즈 기타리스트 역시 콜트에서 시그니처 모델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한국 브랜드 보통 근데 이 악기 쪽에서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야 국산 써라든지 야 한국에서 만든 건데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해 이런 게 있다면 냉정해요. 악기 쪽은 굉장히 냉정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편이지만 이 콜트는 그런 사람들의 이 색안경 낀 부분들까지 다 분식시키면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세대의 G 시리즈를 만나보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뭐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쯤에 콜트 비바2라는 모델을 썼었습니다. 저. 굉장히 명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매끈하게 생긴 모델. 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비포 베이스. 원래 제가 베이스 쳤었거든요. 비포를 또 쳐봤었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둘다제 기타는 아니었습니다. 비포도 교회형 거. 콜트 비바2도 교회형 거. 근데 저를 장기 렌트를 해줬어요. 뭐 요즘 말로 치면. 네네. 그러니까 뭐너 치고 싶은 만큼 쳐라. 연습하고 싶은 만큼 그 연습을 해서 들고 가서 굉장히 즐겁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도 뭐 콜트 하면 그래도 락 기타를 좀잘 만드는 그락 베이스, 락 기타 뭐 이런 쪽으로 좀더 훨씬 더좀 갔었던 뭐그 이후에 뭐 X 시리즈도 있었고요. 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러프한 음악들을 좀좀더 많이 접근하는 기타 정도로만 왜냐면 그쪽 계열이 4,50만 원대 영역에서 굉장히 잘 그쵸, 나갔었고 그쵸.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과연 진짜 4,50만 원짜리 소리가 맞느냐 할 정도로 되게 좋았었는데 왜냐면 알바네즈 저가형 이제 100만 원 미만대 기타보다 그게 소리가 훨씬 좋았었으니까 그때 콜트 기사는 굉장히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서태지 밴드가 울트라맨이야 뭐 대경성으로 컴백했을 때도 콜트에서 그 알바네즈 그 RG 시리즈랑 좀 네. 비슷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포스터도 찍고 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콜트가 기술력은 있습니다. 기술력 확실히 있고 오늘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요 가격대에서 또 즐길 수 있는 이 소리들 잘 담아냈고 좀 확실히 콜트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락기타라고 했지만 반대로 또그 안에 그 톤들을 또 정리를 하자면 모던함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 계속 모던지한,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대음악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빈티지한 사운드보다는 계속 그런 좀 발전해 나가면서, 음악이 발전해 가면서 나왔던 기타 시리즈들의 계속 발을 맞춰서 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기타도 그랬었고, 뭐, 역시나, 이제 새롭게 출발, 이제 배우려고 출발한 출발 선상에 있는 친구들이라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재밌게 칠수 있다 하는 분들까지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좋은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만듦새도 그렇고요. 제가 이전에 기억하던 콜트와는 완전히 다른 기타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세계의 명 브랜드들의 기타를 OEM으로 생산을 하다가 독립을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호텔 주방장, 되게 이제 명 호텔 주방장 밑에서 이제 수련을 하고 지금 이제 가게를 오픈한 그렇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는 그런 음식점의 이 주방장 같다라는 느낌도 가져봅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